구글이 지메일 출시 15주년을 맞아 지메일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먼저 구글 지메일의 지원 언어를 확대합니다. 스마트 편지 쓰기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드로이드는 물론 iOS로 운영체제를 넓힙니다.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 편지 쓰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특히 스마트 편지 쓰기 기능은 인공지능을 탑재해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인공지능 추천 문구부터 제목 지원까지 세련된 이메일 내용과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현재 픽셀3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안드로이드 등 지원 체계를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언어도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로 늘릴 예정입니다. 예약 설정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적절한 날짜나 시간에 맞춰 이메일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지함에서 나가지 않고 이메일 안에 구글 문서 댓글에 답글을 달거나 추천 호텔을 검색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톰 홀만 지메일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처음 지메일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메일 편지함에 스팸이 가득했고 더욱이 저장 용량 한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삭제해야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지메일의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